자, 오늘은 대학 배구리그 6라운드 경기 충남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6번의 조황현 선수, 또 1번의 고건우 선수, 12번의 이효성 선수, 11번의 조성현. 자, 이에 맞서는 충남대학교는 4번의 금태용, 7번의 손주상, 17번의 김영대, 10번의 김대윤, 3번의 윤준혁. 자, 서브 넣었습니다. 리시브 받았고 블러킹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손주상 블러킹! 명지대가 깔끔하게 블로킹에 성공하면서 선취득점 올립니다. 명지대학교 10번 박준혁 선수의 서브인데요. 이 선수는 키가 2m4cm입니다. 자, 이번에는 속공 성공하는 충남대학교. 공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지대의 서브. 자, 속공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B속공 김대윤. 3번의 윤준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받아냈고, 자, 왼쪽에서 스파이크! 충남대학교. 자, 리시브 받았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받아내는 충남대.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넘겨야죠. 자, 명지대 오른쪽 성공! 센터 조성현의 서브. 자, 리시브 지금도 불안했고요. 그대로 마무리하는 김원수. 자, 짧게 넣었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킥. 과연 이번 공격에서 명지대가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요. 자, 리시브 받아냈고 석공! A석공! 이렇게 되면 1세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경기는 명지대학교가 25-17로 8점 차이를 앞선 상황에서 마쳤습니다. 제천산업고를 졸업한 세터 윤준혁 서브 넣었고요. 자, 그대로 넘어온 골을 충남대학교가 마무리했습니다. 김영대. 그대로 뿌려넣었습니다. 김태용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 그대로 충남대 쪽을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비속공. 리시브 좋았고 왼쪽에서 득점에 성공하는 충남대. 김영대 스파이크. 리시브 받았고, 자, 어택 커버 됐습니다. 살려내는 충남대. 다시 한번 스파이크 득점. 자, 서브는 손주상. 시간차 공격 성공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자,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명지대인데요. 손주상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배성근 밀어넣기. 살려내는 충남대. 백어택 안쪽으로 꽂혔습니다. 자, 강한 서브 잘 받아내는 명지대. 그대로 밀어넣기 득점. 재치있는 득점을 보여줬던 명지대. 자, 충남대 오른쪽 돌파! 블로킹! 중요한 순간에 블로킹이 나오는 명지대학교. 배성근 서브. A석공! 블로킹! 자, 이렇게 되면 양팀의 경기 2세트 처음으로 명지대학교가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김영대의 서브. 자, 고건우 쪽이죠. 블로킹 막아내는 충남대. 백어택 안쪽으로 꽂혔습니다.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명지대. 손주상 막았군요. 자, 2세트 경기 정말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공격 금태용 받아냈습니다만. 자, 리시브 불안했고요. 자, 충남대학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금태용 클럭아웃. 이렇게 되면서 25점째를 챙기는 충남대학교. 자, 25-23으로
2세트 경기는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3세트 시작이 됐고요.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블록킹! 충남대 3세트의 첫 득점 역시 충남대입니다. 이번에 서브 시간차 금태용. 자, 서브 김영대 대각선 공격. 아, 다이렉트로 밀어넣는 충남대학교. 자, 서브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도건우 쪽, 도건우가 꽂아 넣었습니다. 자, 지금도 어쨌든 동점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중요하겠죠. 자, 왼쪽에서 공격 성공. 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금태용 이렇게 막혔고 어택 커버 본인이 스스로 받아냈습니다. 손주상 연타. 도건우 쪽입니다. 오른쪽 돌파 성공. 도건우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시간차 맞지 않았습니다. 살려내는 정태성. 3세트는 명지대. 3세트를 마무리 짓는 명지대의 스파이크. 3세트는 다시 명지대학교가 25대 21로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을 만들었습니다. 자, 짧은 서브 정태성이 잘 받았고요. 오른쪽에서 도건우. 도건우의 활약은 4세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득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서브 손주상. 안쪽에 떨어지는 손주상의 스파이크. 대각선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자, 10번 박준혁 선수 서브 짧았습니다. 서브 레시브 불안한 공 그대로 명지대 코트로 넘어갔고 명지대 스파이크 득점. 이여성. 금태용 선수가 오늘 15점, 3세트까지 15점 득점했군요. 자, 도건우의 스파이크 득점 성공. 자, 서브리시브 집중해야 됩니다. 손주상의 백어택! 안쪽으로 꽂혔습니다.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손주상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확실히 살아난 손주상. 자, 명지대 입장에서는 손주상 선수를 좀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명지대 역시 득점에 성공하는 이여성. 자, 제천 산업골을 넣은 김용대. 에이소권. 자, 정말 큰 신장을 잘 활용했던 박준혁. 정태성의 서브리시브. 도건우 쪽 이렇게 막혔고 어택 커버. 자, 그대로 넘겼습니다. 금태용. 대각선을 노렸던 금태용. 자, 23대 17 4세트 승리까지는 두 점만이 남았습니다. 아, 서브리시브 좋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넘겨주죠. 자, 손주상입니다. 손주상.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나가는 충남대학교. 자, 도건우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4세트는 충남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25대 17로 8점 차이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서브. 자, 코스 불안했고 이렇게 막혔습니다만 어택 커버. 손주상 오른쪽에서 손주상이 5세트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충남대. 서브리스 김영대 서브 득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도건우 이번에는 성공. 명지대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손주 상 긴 곳을 노렸습니다. 벌써 올려줬고 뒤섞음. 강력한 뒤섞음이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내리꽂혔던 삐석공. 자, 도건우 막아냈습니다. 송주성이 막아냈고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이효성의 스파이크 득점 성공. 자, 도건우의 짧은 서브 리시브 불안 밀어넣기. 윤준혁 선수의 재치 있는 밀어넣기 득점 7-3. 아,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에서 밀어넣기. 자, 서브 코스 올렸고 김영대가 빈 곳을 찔러 넣었습니다. 김영대의 득점. 아,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다이렉트킥. 대성근의 연속 3득점째 9-9. 자, 토스가 낮았는데요. 살려내는 명지대 배성근. 배성근 김영대 서브. 자, 도건우입니다. 도건우 오른쪽 돌파 성공하는 도건우. 배성근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손주상 쪽 나갔습니다. 손주상의 스파이크가 나가면서 명지대가 2승째를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 충남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는 세트 스코어 3-2로 풀세트 접전 끝에 명지대가 승리를 했습니다.